안녕하세요. 해든TV입니다. 오늘은 양천구 신월동에 위치한 대규모 재개발 단지인 신청뉴타운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일부 아파트에 두 번째로 나와봤습니다. 위치는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1075번지 1원이며 2020년 5월 준공된 아파트로서 이제 입주 2년 반 정도가 돼가는 아파트이며 배율 24%, 용적률 264%입니다.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2부의 특징은 현대산업개발과 두산건설이 컨소시엄한 아파트로서 35개 동에 총 3,045세대의 대단지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며 대단지 세대수에 비해 주차 대수가 세대당 1.16대인 것이 단점이긴 하며 개별 난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지 안의 특징은 진입로가 엄청 널찍널찍하게 만들어져 있어 확 트인 모습이 시원시원한 느낌을 주었으며 중과 거리 또한 제법 넓어 단지 안이 엄청 쾌적한 모습입니다. 아파트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3평 타워형 내부 모습인데요. 신발장의 수납 공간입니다. 엄청 넓게 잘 나왔네요. 4인 가족의 신발을 다 수납하고도 넉넉한 공간일 뿐만 아니라 반대쪽엔 신발 외에도 다른 물건들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엄청 넓게 잘 나왔습니다. 현관에서부터 마음에 드네요. 붙박이장이 달려있는 첫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을 지나 깔끔하고 심플한 욕실의 모습입니다. 딱 보기에도 엄청 넓게 느껴지는 거실인데요. 거기에 확 트인 거실 통창이 있어 개방감을 한층 돋보이게 하는 것 같습니다. 빌트인과 깔끔한 주방의 모습이며 다용도실이 엄청 넓게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빌트인 자리가 하나밖에 없었던 이유를 다용도실에서 찾을 수 있겠군요. 엄청 널찍하게 잘 빠진 안방의 모습입니다. 시스템 에어컨은 기본이고요. 아기자기하게 구성된 드레스룸의 모습이며 적절한 부부 욕실의 모습입니다.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이후의 시세는 7억 9천에서 17억까지로 형성되어 있으며 최근 9월 중순에 25평 실거래가가 8억 9천에 거래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정 뉴타운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2부 아파트에서의 임장 영상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